괜찮나요? 괜찮나요? 마이크가 왜 이러지? 네, 왜 이러지? 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비고 그 저기 마법고 연기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광고를 잘못 눌렀어. 됐다! 자, 항상 고시나리 방송에는 준비고를 하게 되면 채널 20의 비밀번호 4 치고 들어오신 거 있지 않으셨죠? 왜요? 아니, 또 그래 또? 왜, 근데 대신 봐봐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걸 게임 생성하잖아요? 미사이... 뭐야, 마이크 이상해요? 마이크 또 이상해요? 다시 사이즈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검은콩님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코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오케이 오케이.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채널 20의 비밀번호 4입니다. 자유 20의 비밀번호 4. 가볍게 우리 일단은 스토리 모드 한번 가고 스토리 모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 아까 좀 시끄러워가지고 소리를 줄여놨더니만 다시 키워야겠구만. 방과후 파티가 뭐지? 그러니까요.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고막을 저격한 고스나리. 물론 뭐냐 그게 아니지만 에? 뭐가 6인 모드예요? 6인 모드.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파티가 뭐지? 자, 루나파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마법고가 업데이트가 연기가 돼가지고 매우 슬픈 우리 나리꾼 여러분. 고스나리는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제 TV가 고생 중입니다. 이런. 그래요? 아하. 그렇군. 해커는 노잼인데. 아니 잠깐 뭔데? 나 방과후 파티를 모르겠어. 아 테트리오 영상. 고맙습니다. 고스나리의 영상을 보시고 시간을 채워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영상 많이 보시고 시간 많이 채워주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구덕 솔직히 재밌지. 한 분 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오셨기 때문에 6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팔로우 베이비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고스나리에 이거 봐 왜
아, 저 터지면서 죽어야 되는구나. 저거 죽는 건 별로 좋지 않구나. 어, 페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따나나나나나나나나. 뭐야? 나 꼴등인가? 고아, 토스트니,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선을 넘으면 아웃. 저도 뉴비에요. 아하, 이 선을 넘기면 되는 거구만. 선! 도끼나리가 천 한 번은 시계 넘었지. 한 번 엄청 넘었지. 야! 어 뭐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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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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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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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오지마! 안돼! 내가 꼴등 될 순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꼴등은 아니다. 어 뭐야? 데이터 쓰고 있어. 아 그렇군요. 잘 챙기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저 이거 아니 그 선을 왜 넘어. 아 진짜 다운로드 받는 중. 오케이. 이거 되게 어렵다.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와, 다 맞췄다.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꼴등은 아니다. 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따란딴. 끝났나? 야, 완전 밑바닥은 아니네. DN님, 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경도 가능하죠. 경도 가능하죠. 하티에쌈, 맞아. 나 이거 처음 해봐. 경도, 경도 클래식으로 해야 되죠. 그쵸. 경찰과 도둑, 고스란히는 관전으로 가도록 하고 얼른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거는 예측 시스템을 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이길까요? 블루팀, 레드팀. 가장 못하는 예측. 그럴리가요. 자 예측 일단은 들어오시는, 예 들어오시면은 돼요. 일단은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좀 보고.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왜 아무도 안 계시지? 아, 뭔 소리예요? 안 누르신 분들 누르시라고요. 자, 들어오실 겁니다. 퀴아님 어서 오시고요. 자, 한 분만 더 들어오면 3대3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예측 시작 안 했어요. 한 분 더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보고 그 다음에 예측 시작하려고요. 골스나리가 들어가면은 게임 터져요. 무조건 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골스나리가 못 들어가는 거, 예, 인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골스나리 4층에 있긴 하지만, 예, 골스나리보다 월등 실력은 좋기 때문에, 잘 아시네요. 제가 실력이 없지, 그래도 제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러다가 어느 한 게임이 제가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못하십니다.
뭐야, 사다편님 언제 오셨어요? 모든 게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뭐든 있어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아무튼 들어와요, 사탕편님. 저도 은근히 열심히 했다고요. 오케이. 자, 예측 시스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레드 팀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엥? 잠만, 사칭이 전체가 산돌이인데, 뭐지? 트위치에는 없는데? 아니, 트위치에는 없는데, 고스나리 방송에, 안 오시고, 지금, 게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른 게임 하시라고요. 아이, 뭐냐, 빨리, 오시라고요. 물론, 안 듣고 계시겠지만. 블루팀, 레드팀. 70대 30%. 잠깐 물어볼게요. 전체 화면이었을 때. 되겠다. 충분하다. 보인다. 포인트가 많이 없네요. 많이 안 오셔서 그래요. 많이 오셔야죠. 자, 지금 블루팀이 굉장히 유리하죠.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검은콩님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해설진 고스나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 대 지금 인간으로 나눠졌고요. 과연 어느 쪽으로 지키는 게 가장 좋을지 일단은 감옥에 한분 지키고 계시고, 자, 검은콩님하고 정지혜님하고 만났어요 지금. 야, 이거 컨트롤 과연 컨트롤이 어느 분이 더 위일지. 어차피 3대 3이기 때문에 뭐 하나 버려야 돼. 그럼요, 나임적군님. 저배님이 잡히셨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감옥에는 한 분이 지금 계신다는 얘기고. 오! C만 남았습니다. C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C를 파괴할 수 있을지. 아, 진짜요? 뭘 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 아, 저기 좀비고 들어오셔가지고 채널 20으로 바꾸신 다음에 고스나리가 판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시작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채널 20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죠?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좀비하고 여기 싸우고 있구나. 안 돼, 고스나리 안 돼. 아! 저분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아! 괜히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오! 범콩님이 같이 졌어.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이 좋습니다. 과연 검은콩님은 살아서 뭐 나올 수 있겠는데. 오, 두 분이나 잡혔죠. 그렇다니 공략만 여기서 제대로 해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인드죠. B쪽에는 지금 있나요? C쪽이군요. 이제 구하는 건 포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 이거 처음 해보시는구나. 이거 갓겜이에요. 지금은 퇴물됐다고. 마법고 업데이트 연기돼가지고 퇴물됐다고 얘기를 많이 듣지만, 어쨌든 갓겜이라는 거. 뭐, 언제, 뭐지? 와, 스위치 3개 다 파괴했어. 갓겜이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마크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엘프고 시절에 처음 했거든요. 엘프고 시절에. 이제 제 영상, 그 좀비고 영상 보시면은 엘프고부터 올라와 있을 거예요. 고스나리 컨트롤 잘해야죠. 네. 고스나리 아이디로, 아니, 현실 고증 100%면 어떡해. 예, 현실 고증 100%면 어떡해. 고스나리 아이디를 했으면은 적어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고스나리랑 똑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상당히. 자, 과연 여기 감옥에 있는 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구하러 오실 것인가? 구하러 와야 돼요. 스위치는 하나밖에 파기를 못했어요. 아, 디비전 처음 나왔을 때 접은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디비전 처음 언제 나왔어요? 아, 근데 컨트롤이 장난 아닙니다. 1대3의 컨트롤을 절대 뒤지지 않고 플레이하고 있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아, 진짜, 그게 뭐예요? 그 화면 막 돌아가는 그건가? 야, 고스나리가 잘해야 되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네. 고스나리가 잡히고, 좀비가 됐는데, 킬 당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왠지 제가 당한 것 같잖아요. 파이팅! 그렇지! 고스나리! 그쵸? 티켓 아, 진짜요? 이거지! 그치, 이게 고스나리지. 고스나리지. 이게 잠깐만. 그건 고스나리가 아니야. 입하게 됩니다. A하고 C만 남았어요. 어? 그것은 어떤 간식인가요? 젤리였던 것 같은데. 검은 콩민 잡혔고요. 잡나요? 잡아야 돼요. 아, 못 잡았어요. 야, 검은 콩님하고 저베님 두 분 다 진짜 사이좋게 잡히셨네. 심지어 캐릭터가 똑같아. 캐릭터가 3명이 똑같아 지금. 3명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단지 우편을 쓰고 있는 것과 안 쓰고. 이번에 스위치 다 파괴하면 다음판 모릅니다. 스위치를 다 파괴해야 돼요. 대신 스위치를 다 파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블루팀입니다. 포인트가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블루팀이 스위치를 다 파괴해야 연장전이 가능합니다. 통합계정 아직도 귀찮네. 근데 한번 하기가 귀찮지 한번 하면은 나머진 편하던데. 고스나리 화이팅. 그냥 저 같아가지고 빨리 화이팅. 아, 이런 B는 파괴가 됐고요. 아니, 먹지 말고. 고스나리 지금 이건 고스나리 플레이가 아니지. 고스나리는 못해도 움직여요. 아, 고스나리 현실 고증 100%가 아니네. 저는 못해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서 암 걸리는 거랑 움직여서 암 걸리는 건 똑같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죠, 그거지. 이거지. 그치, 허를 찔리는 플레이. 이게 바로 고스나리 플레이지. 허를 찔러. 그렇지! 저빈님 잘한다! 자, 스위치 하나만 파괴하면 되는데 스위치를 파괴할 수 있지. 야, 지금 대치가 일어났네요. 과연. 그렇죠, 비번 찾아야 됩니다. 아니, 뭐 먹지 말라고요, 고스나리님.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을 때입니까, 지금? 비번은 4예요, 그냥. 비번은 무조건 4입니다. 다음 판에는 뭘로 할까요? 다음 판에는, 저기, 그걸로 하죠.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술래잡기인가 뭔가.
하나막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런 결국에는 빨간 팀이 이긴 줄 알았더니만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갑자기 왜 중간에 멈췄지? 아, 그쵸, 감염 맞아, 감염이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렇지, 정재님 화이팅. 그렇지. 아, 이런. 자, 레드 팀이 이겼습니다. 아미안니 고아 안녕하세요. 와, 레드 팀이 역배였네요. 자, 이번에는 뭐다 추방됐죠. 다 같이 할 수 있는 감염 모드. 나 왜 튜토리얼 걸로 돼있지? 깜짝이야 놀래야. 깜짝이야 놀래야가 무슨 뜻이지? 자, 과연 고스다리의 최종 킬수는 홀수킬 짝수킬 입니다. 0킬은 짝수킬입니다. 참고로 0킬은 짝스킬입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래요. 케빈 존버 하려고 하는데 나 안 그래도 가스 200 그냥 그럼 0일 때 어떡해요. 고스나가 한 킬도 못하진 않겠지만 한 킬도 못했을 때 그러면 그건 어떡해요. 안 되지. 0, 2, 4, 6, 8은 짝스로 하고 1, 3, 5, 7, 9는 홀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포가 걸어졌다고요? 진짜요? 그러네? 누가 걸었어요? 내일만 폭 가보자고. 이거 완전 도박이에요. 고스나리가 홀스킬 하면 어쩌자는 거야. 봐봐, 지금 6분이 지금 홀스킬로 갔어. 그리고 이제 홀스킬로 고스나리 자유20의 비번 4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컨트롤로 될 거예요 아마. 아, 업데이트해야 돼.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 가스 200 정도 있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베이비님. 제가, 그렇죠. 이기면은, 왜냐면 혼자서 만 포인트 걸고 나머지 6분이 거의 걸었으니까 혼자 이기면은 15,000포가 되는데 지면은 그 만 포 가지고 6분이 나눠 가지십니다. 네. 아니요, 한 분 더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실 겁니다.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자, 제보하지 마세요. 진짜 고스나리 하고 막 숨어있는데 막 여기 있다고 막 제보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항상 그러는데 고스나리 잘 숨어있으면은 고스나리 여기 있어요 막 제보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어, 비코스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출석 체크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한 번씩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중에는 수업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아하, 한 분도 안 들어오시나요? 왠지 시작하면은 컷당했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못하겠어. 나 숙주만 안 걸리면 돼. 한 명도 못 잡을 순 없으니까. 이거 좀비고 들어오셨다. 이이이님 어서 오세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애. 자, 고스나리가 주인공입니다. 따라오시면 안 돼요. 자, 아무도 안 따라오십니다. 좋아, 이거지. 이게 봐. 오지마. 오지마. 그리고 내가 죽었다. 잠깐만, 위험했어. 오, 위험해. 오, 위험했어. 오지마. 왜 저만 와요? 저한테만 와요? 안돼, 위험해. 위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저. 아, 젠장 첫 번째로 당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분명히 잡았는데? 뭐야, 잡았잖아. 고스나리한테 잡혔어. 아, 젠장 당했어. 한 명 봤다. 한 명 봤어요 지금. 봤어요. 잡았고. 좋아요. 고스나리가 고스나리를 잡았어요 지금. 이거 뭐, 예,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고스나리가 좀비가 된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살 인간으로서 살 확률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스나리가 또 좀비로 사람 잡는 거 잘하거든요. 제가 좀비고를 안 하는 이유, 좀비로 변하면은 제가 주체를 못해요, 실력을. 봤죠? 제 실력이 주체가 안 됩니다. 봐봐요. 이렇게 좀비고가 접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제 일에서 좀비고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좀비고를 하면은 뉴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뉴비 안 들어오고 막 접는다는 부분만 들어와가지고 안 돼요. 잡았고요. 자, 이제 또 접습니다. 이제 한 분 더 접습니다. 이제 봤죠? 활먹 다 하셨네. 이게 바로 고스나리 실력이죠. 활먹이 아니죠. 고스나리 실력입니다. 이거는 물론 다들 못 잡았지만 네 분이나 잡았습니다. 근데 왜 숨어 계셔? 고스 실력 왜 이러면 왜 이렇게 잘해졌지? 아, 오늘 고스나리 좀비고 하면서 한 3명 정도 좀비고 그만두시겠네. 큰일났네 이거. 아, 고스나리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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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대. 그리고 내가 10주가 된다가 아니네. 예. 오지마! 아, 진짜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먹고 싶죠? 오지마! 우우! 진짜 제보하니까 좋습니까? 제보하니까 좋아요? 제보하니까 좋냐고요? 잡아주지. 끝났죠? 뭐야, 끝났죠? 이거는 잡혔죠? 이제 잡혔습니다. 좀비고 또 그만두시겠구만. 뭐야, 좀비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냐고요? 아, 고스나리 실력이 늘었는데 사람 받아. 잼코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것도 접으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늘어나시겠구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 좀보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아, 이런 인간 킬을 벌써 6킬이나 해버렸어요. 제가 좀비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업 열심히 잘 받으시고요. 제가 10주가 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 잠깐만, 여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 숨을 수 없잖아. 이거 어디에 숨으신 거야? 자, 가요. 오지마. 따라오지 마. 여기 숨으면은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숙주가! 뭐야? 나 뭐지? 나 왜 잡혔지? 자, 또 접을 준비하세요. 좀비고 또 접으시겠구만. 고스나리 타깃으로 걸린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렌렌니 고아 안녕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blue and red. 좋아요. 그리고 우리 휘훈님, 저한테 저기 그림 그려주셔서 처음에 이모티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모티콘 선물이 안 되더라고요. 이모티콘 선물이 안 돼가지고 잡았죠.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실력. 뒤를 보고 잡는다.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실력이지. 아 이거 실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인티 그니까 실프렌드 그니까 그게 있어야 돼가지고 선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부탁드렸어요. 다른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현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문화상품권은 못 드리고 저한테 잡히세요. 저한테 순순히 잡히시면 됩니다. 그쵸? 끝났죠? 이거 골시나리가 좀비가 되면서 게임이 터져버리네요. 아 큰일났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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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그리고 내가 좀비가 아니네. 좋아 완벽해. 잘 숨었어. 죽어라.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봤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면은 잡힙니다. 네.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잡힙니다. 냥! 뭐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뭐야. 직진. 와우 뭐야. 자 저한테 잡히시죠. 얌전히 저한테 잡히시면 됩니다. 얌전히 저한테 잡히셔야 되는데 큰일났네. 아 이런 좀비골을 한 번 더 접게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잡았구요. 골씨님한테 잡힐 바이라뇨.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뭐야. 아 저한테 잡히려 했는데. 아 저한테 잡혔어야 했는데. 어 이이님만 남으셨네. 큰일났네. 뭐야 골스나리가 뭘로 이겼죠? 짝수인가요? 짝수네요. 좋아요. 예측은 짝수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짝수킬. 오 포인트 많이 얻으셨네. 야 짝수킬로 골스나리 3등 했어 심지어. 그냥 골스나리한테 잡힐걸. 으 맛있다. 이번엔 뭘로 할까요? 아 이번엔 뭘로 할까. 8분 딱 계시잖아. 아니야 나 그거 안해. 그거 안할거야. 그거 안할거야. 듀얼모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듀얼모드 골스나리가 어떻게 이겨요. 해보죠. 네. 그래도 포인트 쓰신 게 있으니까 한 번은 쓰겠지만 고스나리를 빼고 하셔야 됩니다. 잠깐. 이거 검은콩님하고 1대1입니다. 지금 포인트를 쓰셨기 때문에 자유 20. 네. 자, 이거는 뭐 예측에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예측 어느 팀이 이길까요?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측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예측에 크게 의미 없어요. 골스나리가 무조건 0%로 질 것 같기 때문에. 맞아. 채널 20에 빌번호 잡니다. 네. 자, 오, 그 3%를 걸어주셨어. 그 3%. 야, 저를 믿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 배팅 재밌게 하는 방법, 뭔데요? 이미 충분히 재밌는데. 자차해서 안 보이는 건디. 아, 진짜요? 근데, 고스나리랑 1대1은 하지 마세요. 고스나리가 이거 듀얼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자, 고스나리가 그리고, 그래도 꽤 표 얻었어요. 이 세 분한테.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 안 돼. 뭐야, 왜 그래. 아, 레드 팀으로 가요. 빨리. 안 돼. 이거 지금 투표를 제가 블루로 가 있을 때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안 돼. 레드로 가요. 예. 어디서 그러시면 안되지. 종고나 한번 해볼까? 종고 재밌어요. 퇴물게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끼나리 좀. 도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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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나오. 야 거기 길이 있었잖아. 잠깐. 와 위험할 뻔했네. 와. 뭐야 나 왜 죽었어? 칸잡으로 죽었구만. 아 뭐야? 아! 변명 넣어놓은 변명이라니요. 봐봐요 딱 한 칸 남았는데 살 수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아 한 대 맞 한 대 때렸어. 우와 죽을 뻔 했다. 전략 변경. 전략 변경. 전략을 변경합니다. 잡았고. 아! 우와.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좋아요. 예.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잡았고요. 도끼나리를 믿는 수백만의 중고 플레이어분들이 계신다고. 와 죽는 줄 알았네. 벌써 두 대나 맞았잖아. 컨트롤 안돼 한 대 남았어. 와 안돼 이거 1대1 고스나리 안 되는 거니까. 아 진짜 너무하잖아요. 예츠 레드팀 이긴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엔 뭘로 할까요? 보스나리 없는 스토리 모드 어떻습니까? 네 보스나리 없는 스토리 모드 과연 이분들은 깰 수 있을지. 계정 찾아왔습니다. 경도? 다다음 판에 일단은 스토리 모드 두 번 돌아가고 나서 보스나리 없는 스토리 모드 이분들은 과연 이 스토리 모드를 깰 수 있을지. 클리어 가능? 가능? 당연하지 절대 안돼. 투표해주시고요. 30초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골프날이 없는 팀이 저 방장 때문에 그러는데, 네. 아니에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음 판에 못 하십니다. 저 임티 빼고 딱히 갖고 싶은 게 없는데, 뭔 소리예요. 임티 빼고 갖고 싶다는 게 없다니. 일단은 91% 대, 뭐야, 한 번만 걸었잖아. 이거 의미가 있나?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난이도 저기 디비전 1의 그 악몽 2 악몽 2까지 악몽 2 악몽 2번 방정 달려고 뗐어야겠다. 아니 그럼 아무나 한번 들어와요. 왜 씹혔다고? 그러면 다시 할게요. 어차피 지금 한번 더 해야 되니까.
반환 다시 예측 시작. 클리어 가능 당연하지 절대 안돼. 1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자 다시 투표해주시면 되고요. 관전은 못 주죠. 맞아요. 아니 그냥 아무나 들어와요. 네. 당장 넘길 겸 밥 먹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당연하지 절대 안 돼. 저기 하드 악몽 난이도 레벨 4까지 간다고? 좋아요. 레벨 2, 레벨 2면 충분할 것 같아서. 레벨 2. 응. 그러면은 깰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모르니까. 악몽 강 아우. 다음 판은 이분들 못 하십니다. 오 당연하지가 그래도 많네요. 오 한 분이 절대 안 되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 깨시면은 야 1031포인트를 다 가져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과연 클리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고순이었으면 당연히 클리어지. 뭔 소리세요. 그렇게 아니하게 생각하다가 포인트 뺏기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요. 페어님 레알이라뇨. 뭔 소리예요. 고시나리의 아이덴티티를 흔들지 마세요. 고시나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까 전에 저기 가면 보셨잖아요. 제가 10분을 좀비로 보내버려드렸습니다. 제가 실력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아니 몰라요. 경도 해봐요. 경도는 못해요. 자유 20이요. 고스나리가 잘하는 게 헛소리뿐만이 아니다 라는 거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이건 검은콩님 사이즈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검은콩님이 이제 직진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잘한 거 헛소리 생각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진짜 다 잘하는데 뭔 소리예요. 제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만 유일하게 못해요.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만 유일하게 못해요. 입맛대로 나인이 커스텀. 오! 좋아요. 저한테 막 캐릭터 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안 받습니다. 아시죠? 고스나리. 이랩에도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검공이 돌아왔습니다. 이 게임 터졌습니다. 게임 터졌어요. 게임 터졌어요. 게임 터졌어요. 어떡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 진짜요? 아 이런 터졌어야 했는데. 아니요. 깨야죠. 파이팅. 예. 그래도 받고 싶은 게 없는데. 아 그래요? 인성이라니요. 뭔 소리예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 하는 말이 그렇죠. 실제로 안 그래요. 파이팅. 꼭 깨실 거예요. 네 깨실 거예요. 꼭 파이팅. 파이팅. 꼭 깨실 겁니다. 고스나리는 언제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깨셨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마음이 울리는 소리 아니십니까. 왜요. 아니 고스나리 있어야 깨는 거 아니에요. 고스나리 있어야 깨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왜 고스나리 없으면 깰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네. 있어도 매번 죽는데 그런가? 잘하시는데. 고스나리가 칭찬합니다. 잘하십니다.
도끼나리가 칭찬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풀이라니요? 뭐, 왜 웃어요? 아니, 도끼나리가 뭔 말만 하면은 물음표, 느낌표 선 다 나오네. 엥? 화이팅! 강나원님도 어른 치료하셔야 되는데 위험하죠 지금. 치료하세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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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위험해요, 드디어. 야, 이거, 야, 컨트롤. 저 고추나리의 힘을 받고 컨트롤. 좋아요. 좋았어요. 칭찬합니다. 어? 아, 진짜요? 왜? 아, 좀! 아니! 고추나리 힘이라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아, 고추나리님 잘하시는 게 응원도 잘하시네요. 역시 제가 스트리머 중에서 인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에요 라고 칭찬해보셔야지. 지금 칭찬해도 칭찬 아끼지 않아도 될판에 지금. 어, 고추나리님 왜 그렇게가 심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은 어, 고추나리가 앞으로 방송 잘할 수 있겠죠. 예,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할 말이 없다. 또 천 넘었어? 오늘 천은 몇 번 넘었다? 오늘 천은 700번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과연 깨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강나오님 가까이서 그 두 번째 스킬 쓰시면은 같이 에너지 충전돼요. 알고 계시겠죠? 일부러 에너지를 안 채우신 건 아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지금 뭐냐, 키랑 킹덤, 킹덤 저기 클랜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디스코드도 어제부터 조금씩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 조금씩 살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잘 못하시는 분, 다음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에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잘 하시는데? 망했다. 오! 오, 검콩이 뭐야? 뭐야, 검콩이. 언제? 잠깐만, 저벤님 어딨어? 잠깐 볼게요. 언제 쓸게요? 아! 그렇구나. 썼네. 누구랑 하실 거예요? 누구랑 1대1 하실 거예요? 저벤님? 치량이 고 안녕하세요. 아니, 고끼나리 방송팀에 고끼님이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면서. 안 돼요. 다른 분야부터요. 안 되겠다. 나 적어놔야겠다. 스트리머 제외 1대1 이용권이라고 적어놔야겠다, 이제. 안 되겠어. 너무 고시나리로만 플레이를 하니까 그거는 게임이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거목공룡 시점에서 보는 게 제일 재밌어. 모을 거거든. 준비고 손 풀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험하죠. 에너지 충분히 지금 채워놔야 됩니다. 와우, 한 방, 야, 에너지, 그게 없었나 보네. 하나 있는데? 야, 에너지 진짜 많이 난다. 기가 막히죠? 이게 아마, 저기, 무적이 있을 거야, 아마. 무적이 있을 거예요. 체력이 줄어드는 대신, 방으로 줄어드는 대신, 기술 쓸 때마다 무적. 폰이 왜요? 우리 잼코님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봐요. 누가 괴롭혀요? 누구예요? 지금은 없어요. 아 지금은 없다고요? 아 무적 없는.. 아 그거 전설? 아 그렇구나. 아 뭔 소리예요. 저는 남을 함부로 괴롭히지 않는 착한 스피머라고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제 방송에 1년 이상 계셨던 분들 생각해봐요. 예. 편이라니. 아니, 이거는, 아, 맞아요. 도스나리가 게임만 못하지. 게임 스키운데 게임은 못하지. 그래도 인성 착해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도스나리의, 방송으로, 그치,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인성나리라뇨, 지금. 이 스트리머가 성장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거 아니셨습니까? 인성나리, 인성나리 왜 나와요? 저도 몰라요. 예. 고박스보라뇨. 금콩이 돌아왔다. 이거 위기다. 다른 분들은 충분히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밥을 안 먹었다 얘기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매번 위기시라. 아니에요. 매번 위기라뇨. 그렇지 않아요. 매번 위기라니요.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야. 그치. 무적을, 긴 이동거리와 무적을 가집니다. 이거 맞네. 그래도 드셔야 돼. 안 돼.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뭐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계란빵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거 좀 드세요. 안 돼. 렉 걸린다고요? 폰을 못 쓰시길래 렉이 걸려요? 자, 이제 들어가시죠. 9, 8, 7, 6, 5, 4. 자, 좀비들이야, 힘내라! 아니, 여러분도 힘내세요, 네. 검은 주방, 아. 검은 주방이 또 뭐예요? 선이라뇨. 뭔 선이에요. 조신에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완전 야빈데? 야. 대찌님 좋아 안녕하세요. 뭐야? 아 싱글스토리에 치면 검은 주범이 아 그리고 싱글스토리는 잠깐 몇 번 돌려보다가 안 돌렸는데 어디서 막혔던 것 같은데? 어? 큰일 났다. 어, 멋있는데? 아, 그렇구나. 슈업길 수고하셨어요. 방금 전에 짝수킬로 해가지고 화요이님 포인트 잃으셨을 겁니다. 화요이님의 특별한, 뭐죠, 그거? 어빌리티가 발동됐습니다. 보스님보다 잘하네요. 보스님보다 못하, 돌고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스님, 보스님, 고아,
환영합니다. 엘리크니 출첵 감사합니다. 피지카즈 해야겠네요. 하게요. 예. 혹시 방송 안 나가시는 편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도 못해서 죽은 말이고요. 아미나베 야미나베 마스터 풀폼 하고 오세요. 야 이거 야 죽는다고? 근데 그냥 치기만 해도 애들이 그냥 생각당하네. 으악 좀비고 튕겼다. 안돼 일단은 저배님 거는 다 다음판에 쓰겠습니다. 일단 다음판에도 한 번 더 해야되기 때문에 자리 없는 프리 모드 클리어가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오스나리가 있으면은 샵 클리어 가능이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실력이 너무 넘사벽이어가지고. 처음 듣는다고요? 아래 진짜 규정을 못하겠어. 아 진짜 아래로 넘차벽이네. 아래로 넘차벽이라뇨. 피니 카운트 재밌네. 뭐가 재밌어요? 노잼이에요. 노잼이에요. 노잼 다 들어오시나? 오케이. 나나나 지하가 뭐 A구요. 여기가 가장 위기긴 하죠. 쥐가 제일 짜증나.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쥐가 제일 짜증나. 아 이거 무저 완전 사기네. 다들 가셨나봐. 채팅이 많이 조용하시네. 많이 계시는데? 들어왔다가 스케일 시점이길래 오 좀 하는데 였는데 관전 중이었네. 아니 뭔 소리예요. 굿신날이 맞아요. 이건 좀 손 넘었다. 이건 굿신날이가 맞은 손이 좀 넘었다. 이러면 안돼. 이게 굿신날이 이게 굿신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은 뭔 소리예요, 디엔님. 팔로우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고스나리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은, 고스나리가 앞으로, 방송 인생 어떻게 끝내려고. 고스나리 방송 인생이 걸려있어요.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을 제일 못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제 아이덴티티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고스나리가 과연 잘하는 게임이 있을까, 지금. 님 일장은 맞는 거죠. 이게 제 일장이죠. 유루미가 이제 코믹스 한정 작품이었나? 뭐야? 그게 뭔데? 유루미가 뭐예요? 좀비고 캐릭터인가?
진짜요?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한정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한정인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정이 아니지. 지금 내 포인트 1399 1399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번호 1399 전화하면에 뭐 있지 않았나?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도박신가 1333 맞아 1336이구나 아니구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번호여가지고 그치 도박신고 가차에서 제대로 망해버린 코스야.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느는 딜레마. 어느 순간 늘겠죠. 열심히 영상 올리면 늘 거라고. 제 그림 보면 난리님이 놀리듯. 아, 진짜요? 제가 원래 놀림을 받는 쪽이어가지고 놀려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원래 놀림은 받는 쪽이에요. 예, 괴롭히냐, 괴롭힘을 당하느냐 하면서 당하는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이게 놀리진 않아요. 그만큼 심청이 착하단 얘기죠, 네. 아, 청소년 도박신고는 1336, 아, 1366. 아니, 아미아님, 가만히 계시다가 고스키나리가 헛소리춤만 하시면 바로 물음표로 치고 들어오시네. 고스나리도 헛소리인지 알아요. 고스나리가 모를 것 같죠? 고스나리도 헛소리인지는 안다고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이게 제 캐릭터라서 그래요. 캐릭터를 잘못 잡았어요. 캐릭터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와, 근데 동작이다. 한정 이벤트 끝나기 전에 도청법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벤트? 고스나리 이벤트 얘기하는 거 아니면 다른 이벤트 얘기하는 거예요? 고스나리 이벤트는 다섯 명이 다 모이면 끝납니다. 네. 시간 많아요. 아직, 아직 네 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 많아요. 네. 실력 체크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 구독하는 거 인증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 유튜브 구독 인증하고, 그 다음에, 21,500포인트였나? 21,200포인트에다가 그 다음에 출석 연속 30일 찍어야지만 선물 받으시는 거 가능하십니까? 그거 끝나고 따로 이벤트 할 거예요. 쉬었다가 출체 감사합니다. 받으신 분이 이미 계세요. 자랑도 하시고 막 그러셨으니까. 자랑은 아니고 고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셨던 분이 계시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활약하고 계시는 분 검은콩님이 하셨죠. 네. 지금 채팅을 못 치우시고 계셔가지고 우드등을 받으셨어요. 고스나리한테 우드등 이쁘대요. 블랙핀 윙코님 짱이다. 그쵸? 고스한테 치킨하고 저기 우드등 두개 다 받아가신 분은 지금 검은콩님밖에 안계세요. 뭐 설마 이거 깨겠죠? 예. 네. 아 물론 깨길 바라지만 끝났다 이거. 끝났네. 그니까 고스나리가 없어서 끝난거예요 여러분. 게임 터졌잖아요. 뭐지? 오 강동. 아 맞다 힐러구나. 난 살려야 돼. 무조건 아니지. 간당원님은 그러시면 안 됐지. 끝. 자, 결국에는 깨지 못했습니다. 절대 안 돼가 한 분이었는데, 야,
자, 한 번 더. 그 다음에 저배님 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에. 고스키나리가 없는 고스키 스토리 모드 두 번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하셨던 분, 검은콩님, 정지혜님, 저배님, 강나원님께서는 한번 쉬어주시고요. 못하셨던 분 위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탕페어님, 오케이. 딱 네 분 되시네요. 자, 이번에도 바로 예측 시스템 돌아가도록 할게요. 클리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으면 1번을, 클리어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으악, 왜요? 저 가야해서 1대1,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대1, 아, 역배를 노려요. 저배님, 알겠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저배님, 다음에 제가 좀비고 방송할 때는 제가 1대1 썼었어요. 라고 얘기해주셔야 돼요. 오, 야. 아, 졌다. 으악, 과학. 예, 다음 판엔 광장 가가지고 고시나리랑 7대1 본버맨 모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악몽 2로 해야 됩니다. 악몽 2로 해야 돼요. 악몽 2로 해야 됩니다. 난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네, 해보시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안 열려 있구나. 저 들 갈까요? 안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아, 해금이. 아, 열려 있긴 하네. 그럼 열려 있는 분이 방장이 되시면 되지. 그쵸. 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관전 들어가시고요. 이인님, 그 다음에 나리쪼꼬님 방장 들어가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인님이 다시 들어가시고, 이거 뭔가 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네. 아, 시험 기간. 알겠습니다. 레느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이거 연속인데. 어, 된다. 이제 됐다. 어, 뭐야. 안 되네. 오케이, 됐다. 야, 시험 기간 다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그렇구나, 시험 기간이시구나.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예요, 다들? 시기로 보면은 중간고사인 것 같은데. 아, 중간? 아, 힐이나 얻겠습니다. 힐 어려워요. 아, 이 중간 1회 고사. 중간 고사. 진짜. 여러분, 성적 관리 잘하셔야 될 때구만. 스캔 못해도 양해 좀요. 빠른 스킵은 정신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 학생 때는 성적 관리 잘했어요. 물론 중학생 때는 좀 못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성적 관리했으니까 잘했어요. 이래봬도 모든 중간은 갔어요. 중간은 게임 그냥 터졌는데. 끝. 끝! 자, 빨리 끝났네요. 빨리 광장 가죠, 이제. 광장 가서 절대 안 돼. 야, 역배 성공했네요. 역배가 성공했어. 역배가 성공했습니다. 광장 가겠습니다. 광장은 어디로 갈까요? 광장 3회. 안 돼.
왜 멈춘 거야, 그치? 야, 멈추지 마! 아, 진짜요? 아, 이거 왜 이래요? 아, 진짜. 아니, 왜 이래, 좀비고. 한 판만 되는지. 대신 고스나리라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검콩님? 고스나리라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그러시면 뭐 한 판에 드리죠, 뭐, 예. 아, 그렇다면 또, 고스나리가 또, 각 만들어요. 채널 20, 채널 20 들어가 각 만들어요. 검은콩님 만들어요. 검은콩님 만들게요. 예측 바로 또 가겠습니다. 끌려가는 고스나리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하지가 100%가 되겠지만, 네. 당연하지가 100%가 되겠지만, 좋아요. 이번엔 고스나리가 참전합니다. 클리어가 쌉 가능이죠. 예, 심지어. 아니, 불가능이 100%면 어떡해요. 아니, 가능이 100%잖아. 잠깐만, 왜 아무도 안 걸어, 근데? 위험 요소라뇨.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위험 요소 아니에요. 한 분 들어오실 분, 그치? 아니 진짜 이대로 끝난다고? 아무도 안 걸어? 당연하지, 아무도 안 걸어요. 이러다가 끝나는데? 그래야지 38포인트 그냥 날라가요 여러분. 그치, 역백 하나 있어야 돼, 1포인트. 안 거는 건 못하지만 어쨌든, 네, 재미를 위해서. 빡세야, 저도 알아요. 시작해요 빨리. 고! 고스나리라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함께합니다. 아, 잠깐, 한 분 안 들어오셨잖아. 누구? 한 분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무나 한 분. 아, 걸려하는 순간 끝났구만. 응애 나 관전. 날님이 이거 관전하시면, 네. 재밌다고요? 진짜요? 아, 젠장 관전해야 되나? 고스나리 관전 들어가면은? 뭐야, 고스나리 관전 들어가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 잠깐! 시작하지 마요! 예측 다시 하게. 고스나리가 없어가지고, 아, 잠깐, 이게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고스나리가 없어가지고, 불안 요소가 엄청 많았는데, 고스나리가 없으니까 더 불안 요소가 많아졌죠. 네. 더 불안 요소가 많아졌어요. 자. 트리플 킬! 쿼드 킬! 헤드샷! 아니, 고스나리가 없으니까 바로 50대 50으로 가는 거 봐봐. 와. 고스님 하신다며.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래요. 관전이 더 재밌대요. 그래서 팝콘 먹으면서 관전 한번 해보려고. 근데 뭐 먹고 싶긴 하다. 검은 주방장 해야겠다. 나니님 병 느끼시. 또 괜찮아요. 고스나리 자체가 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반반하려고 그랬는데. 오, 뭐야, 갑자기 절대한 대가 87%. 고수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균형을 깨트려 오시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나도 뭐 군것질 하나 해야겠다. 너무 먹고 싶다.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하하, 홈런볼 가지고 왔어요. 단계 땡겨가지고 홈런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과연 4는 어떨지. 2가 그 정도였는데 4는 어떨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달달한 게 맛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달달한 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 야, 저기 저기 펼쳐. 와, 들어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터졌다. 땡 터졌다. 이제 막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와요. 옵니다, 이제. 이제 피할 데 없죠, 이제. 큰일 났어요. 봐봐요. 고시나리가 있었으면 이 상황 해결됐습니다. 고시나리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핀 해피? 에? 봐봐요. 게임 금방 터지잖아요. 금방 터지잖아요. 이게 고시나리가 없으면 그렇다니까. 고시나리 있었으면은 이거 퍼센테이지 올라갑니다. 아, 이거 사기캐가 나셔 줘야 되나? 아니, 광장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자, 보스나리라는 사기캐가 한번 해보도록, 예, 사기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10초컷이래. 저기, 아니,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이거. 큐어는 제가 맛있다. 달달한 거 맛있어요. 저 따라오셈. 알겠어요. 젤리, 오. 오케이, 알고 있어요. 전 뒤로 갈 거예요. 오늘 콩이 또 돌아왔었잖아. 아, 잠깐, 내가 왜, 아니, 나 위로 올라간 적이 없는데. 아. 저 빨리 깨졌잖아. 아, 젠장. 아, 더 빨리 죽었잖아. 자, 광장 가려고 이거 빨리 끝냈습니다. 네, 광장 가려고 빨리 끝냈어요. 네, 절대 안 돼. 네, 광장 가려고, 네. 광장 가려고 했어요. 네. 광장 가요. 광장 갑니다. 광장 3. 광장 3에, 왜 이렇게 많아? 광장 3에 7로 들어오세요. 7인가? 8인데? 잠깐, 광장 3에 7로 들어와요. 빵빵. 나 못하나, 이거? 아니, 나! 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리 우편, 불편. 아, 불편해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너 어디서 만들지? 좋아요. 자, 고스나리 1대4. 아, 알겠습니다. 엘링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봐봐요. 자, 이건 잘해요. 그 뜻이었어요? 들어와요. 3에 7로 들어와요. 이것도 고스나리 피지컬 보여줘야 되잖아. 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 이게 피지컬이다! 봤죠? 이거죠. 이거지. 아, 잠깐!
아, 내가 왜, 아! 좋았는데 왜 내려갔지? 아, 실수했어. 아, 다시. 이거 아니야. 네. 아, 왜 내려갔지? 바보지? 바보네. 아니에요. 아, 실수했어, 실수. 피지컬, 고스나이. 1대, 빨리, 블루로 가요, 빨리. 빨리 블루로 가요. 1대6 보여드리겠습니다. 1대6 보여드릴게요. 1대6 피지컬로 제가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1대6 피지컬로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빨리 레드팀으로 가란 말이에요. 레드팀으로 가라고. 골키네의 피지컬로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분이다. 오. 아니, 왜 안 가. 제 말을 들어요. 블루로 가요, 블루. 블루. 블루, 제발. 우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시작해야 돼. 아, 젠장. 사탕표님. Welcome to hell. 누가 한번 돌아가셨잖아. 이게 바로 피지컬. 뭐야 자꾸 왜 이래. 아니 나 위로 갔는데 왜 아래로 가냐고. 다행이다. 와, 그 팀이 있어서 다행이다. 와, 죽었네. 이게 바로 피지컬. 피지컬을 보여줘야 돼. 뭐야. 아. 태형님 화이팅! 원래 구승연이가 보여드렸던 피지컬은 2대5로는 안 됩니다. 1대6이어야 돼요. 네. 1대6이었으면 금방 끝났겠다. 그거 먹어서 샤워졌었네. 아하, 그렇군요. 누굴까? 어떤 고마우신 분이 티키를 하세요? 어떤 고마우신 분이 누구예요? 골스나리가 꼭 이겼으면 하는 분이. 게임을 뭘 좀, 게임을 아시네. 아, 정재님이신가? 오, 사줬어. 두 분 다 돌아왔네. 기본입니다. 봤죠? 고스나리가 좀 손 까딱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봐봐요. 아, 쉽네. 아, 이거 뭐. 고스나리가 뭐 그냥 뭐 손가락 안 해도 이기네요. 네. 아, 이 정도쯤이야 뭐 이기는 거는 일도 아니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안 봤어요. 네. 먼저 죽어놓고선. 아, 이거 안 되는데. 전에 1대7을 이겼던 피지컬이 있어가지고. 오, 안 돼, 아!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자, 갔죠? 이제 제가 이깁니다. 네, 이제 제가 이겨요. 봐봐요. 제가 이깁니다. 네. 제가 이겨요. 와, 검콩이 일부러 지시는 거 봐봐. 이건 무효지. 이건 무효예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무효야. 안 돼. 들어줄 수 없죠. 저리 가요. 다시.
안 되겠어. 고스나이가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고스나리가 일을 해야 엄청 잘해요. 팀이 한 명이라 들어가는 순간 방심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다고요. 1대6이면 아니에요. 해볼래요? 네. 고스나리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3대3으로 가죠. 3대3. 3대3은 예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쉿, 조용히 하세요. 나임 조건을 조용히 하세요. 원래 이런 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퍼블을 당했다니요. 퍼블은 제가 저기 99덕 99덕 말고는 걸린 적이 없거든요. 보셨어요? 네, 보셨냐고요. 이거 이제 뿜을 뻔했잖아요, 이제 과자를. 아, 그래요? 바로 옆에서 직관하셨구나. 맛있다. 가끔가다는 이렇게 군것질도 좋습니다. 맛있다. 본버맨. 2% 대 98%. 블루팀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짭짭짭짭.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빨리. 시나리가 본 실력을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본 실력을 숨기고 하느냐고 힘들어요, 여러분. 시작이 뭐야? 곰콘이 우리 팀이었잖아. 미안해요. 우리 팀인지 몰랐어. 아, 네, 곰콘님 왜 주시겠다. 우리 팀인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네. 얍, 얍. 아, 진짜. 빨리 살려요. 한 분은 난 살렸구나. 살 수 있구나. 봤죠? 쉽죠? 네, 참 쉬워요. 네. 아, 골스나리가. 아, 이건 뭐. 봄더맨 너무 어려워. 그쵸. 아이, 고스나리가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아. 못해야 되는데. 못해야지 여러분들이 재밌는데. 뭐, 나인 조건이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엔 블루팀으로 가도록 하죠. 자. 고수가 와도 고스나리가 이깁니다. 쌉 가능이에요. 고스나리가 실력만 숨겼지 뭐. 예, 숨겨서 많이 숨지긴 했지만 어쨌든. 다음 판에 레드팀이 100% 이긴다에 걸렸네요. 네, 진아님. 아, 귀찮아서라니요. 귀찮아서 고바하지 마세요. 저녁 먹는 거 확인하고 가실 거예요. 저녁부터 드세요. 잠이 혼나요. 이게 더 힘들어.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어. 됐다.
어, 뭐야. 아, 나 지금 고기 걸렸어. 아, 우리 팀이구나. 아, 우리 팀이구나. 재준이 형. 나 우리 팀. 아, 우리 팀이었구나. 아, 진짜. 아, 왜 이러지? 구분이 안 되네. 다 적 같아, 그냥. 어, 제가 다 적. 적입니다, 적. 예. 적. 적. 아, 에네미, 에네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와, 화력 봐봐. 내가 먹어야 돼! 아, 못 먹었어. 무서워. 오호, 오호, 이거 고시네렛의 도발? 도발? 도발 고. 도발 좋죠. 오! 나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이고. 어이구야. 오지마! 우와, 죽을 뻔 했네. 일로 와, 오버! 네, 찾았고요. 잡았고요. 와, 1대1이잖아. 1대1은 제가 샵 가능하죠. 무승부네. 아, 아쉽다. 무승부네. 아, 아쉽네요. 반환 들어갔습니다. 잘하시네요. 맞아요. 고시나린 잘해요. 팀킬이라뇨.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잘하시네요. 팀킬이라뇨. 뭔 소리예요. 잘하시네요. 실력이 있으시네요가 아니고 잘하시네요. 팀킬이 뭐예요. 얼음땡이다. 왜? 미안해요. 아, 적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땅. 뭐야. 어? 정재님 뭐지? 얼음인가? 정재님 튕겼나보다. 뭐,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내가 패배하였습니다. 누구 덕이셨어요? 네, 제작이 누구 덕이신 거예요? 고시나리 덕분에 쓴 거죠? 어이구. 난 왜 잡힘? 이거 버그예요? 잡았는데?
끝났죠 이제. 이거 게임 터졌습니다. 게임 터졌어요. 게임 터졌죠. 어떤 게임 터졌다고요? 아니 잡았는데 왜 안 잡혀? 왜 다들 안 잡혀? 나 분명히 지나갔잖아. 두 명이나 잡았는데? 거기 있다니까 고스나리 참든. 아 그림 보고 싶으면 카톡 하시죠. 알겠습니다. 잼코님 먼저 개인톡 한번 주세요. 이번에는 뭘로 할까? 이번에는 지혜님 벌구 걸리심. 그렇구나. 도박 고고라뇨. 도박 고고라니. 배팅 고고. 맛있다. 배팅 아니에요. 배팅이 도박이라뇨. 왠지 오늘 많이 안 계시는 느낌이다.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아니 중간고사 힘들지. 제가 관전하면 안 돼요. 와 파랑팀 유르미 삼총사. 오 뭔가 팀에 대한 그런 향기가 제대로 느껴지는. 야 1포인트 대 1포인트야. 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뭘 켜줘요? 뭐? 아 관전? 관전 왜? 아 어? 4대4까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 사탄페어님 계시면은 내가 관전 가면 되지. 들어와요. 그니까 4대4까지 되는데 왜 그 싫어요. 됐어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고나님이 하셔야죠. 아니에요. Go. 스넬리가 하면은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안 돼요. 잘해서 터지는. 어느 분이 이기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리블 사탄 페어님 화이팅. 나의 축구 화이팅. 과연 넣을 수 있을 것인지 넣었어요. 야 블루팀 벌써부터 불리합니다. 자 캐릭터가 공유한 거에 비해서는 불리하죠 지금 많이. 네 고스냥이 들어갔었으면은 큰일날 뻔했다. 너무 잘해가지고. 따라가기 너무 힘드네. 만 따라가게 할 수 없나? 오 됐다 1대1 되나요? 안돼요 아직 못해요. 야 뺏겼어요 오 야 뺏겼어요 과연? 야. 와, 이거 완전 게임인데? 야! 야, 실책하셨어요. 아, 빠졌어야 했는데 거의 못 빠졌네요. 게임이 터졌죠. 과연 이번 한 골을 넣을 수 없네요. 야 없나요 아 없어요. 야,
압도적으로 붉은 팀이 유리하네요, 지금. 따라가기 진짜 힘드네요. 와, 공통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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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런 뺏겼어요. 아, 이거, 결국엔 먹히나요? 한 골을 먹어야 그래도 유리해지는데 말이죠. 아, 뺏고 뺏기를 싸움이 연속이에요.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와, 따라가는 거 진짜 힘드네, 이거.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 아, 이렇게 뺏기네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죠. 아. 애초에 두 골 넣으면 연장전 되나요? 무승부가 되는지 연장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을 따라가는데 공이 너무 빨라. 어제 포유나처럼 안 되네. 와,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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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나요? 야, 골! 야, 넣었어요. 야, 위험했어요. 드로우가 되는지 한번 궁금하네. 오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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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 뺏겨요, 뺏겨요. 되게 힘드네. 파이팅! 캐릭터가 똑같은 캐릭터가 4명이나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헷갈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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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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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패키지 진짜 좋아요. 아, 전혀 공이 없는 방향 쪽으로 가고 싶어. 되게 힘드네. 안돼! 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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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는데 막았고 넘나요! 넘나요! 안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와, 이거 되게 치열해요, 지금. 넣었어. 와. 명경기가 여기서 또 발생이 되네요. 야. 이번엔 뭘 게임을 할까요? 7분. 7분이서 할 수 있는 게임 뭐 있나? 광장? 광장 말고 이제 다른 게임으로 가볼까? 추천! 추천 게임! 스쿨핑크는 또 뭐야? 아, 이거? 그래요,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가지는데? 나 안 들어가지는데? 나 안 들어가죠. 아! 다 돼서 안 들어가지는 거구나. 아, 화살 안 눌렀구나. 아, 그렇구나. 어쩐지!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화살 눌러줘야 되는구나. 네, 들어가봐요. 이제 구경해 드릴게요, 제가. 자, 구경해 드릴게요, 제가. 화살 안 눌렀어, 맞아. 죄송합니다. 네. 리듬 게임하고 뭔가 이게 그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화이팅! 정면을 없구나? 잊혀진 늪지대. 이거 좀 힐링 게임이죠. 예. 고스나리가 유일하게 당하지 않는 게임. FPS? 뭔 소리야? 또 고스나리 저격하게요? 게임이 끌리는데 그럴걸요? 네,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총게임은 발로란트? 켰으니까 다른 게임 하러 갈까요? 저기 있는 덩굴이요. 아, 아니요, 저 안 틀래요. 고시나리네, 이거 너무 잘해서 싫어요. 너무 잘해서 싫어요. 이거는 센터. 아, 고시나리가 센터면은. 전 센터는 안 가요. 아, 제가 미스 고스나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스 고스나리.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요? 왜요? 고스나리니까 당연히 비주얼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비주얼. 맞죠? 엄청 잘하죠? 미스 고스나리. 미스 고스나리. 맞죠? 미스 엄청 잘하죠? 미스 고스나리입니다. 미스 고스나리. 뭐라고 왜 이렇게 집중하지?
되게 어렵네. 미키 고스나리. 아니 고스나리가 잠깐 여기에 현동팔이신 거 무슨 대화를 하신 거예요? 아 젠장. 괴수를 이번에 괴수끼리 대 한번 해보시죠. 괴수끼리 미스 고스나리 아니 리가 그 Y거든요. I가 아니고 유름이 있으신 분 한 분만 유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스 고스로 하죠 그냥. 뭔 소리예요. 마음대로 하셔. 뭔 소리예요. 엄진님. 실제로 죽었어. 이런. 나나나나나나나. 헤드샷. 헤드샷. 더블 킬, 트리플 킬. 내 뭐지? 트리플 킬 하면 뭐지? 일어나세요, 용차요, 일어나세요. 펜타킬, 펜타킬이구나. 아하. 펜타킬이었구만. 저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면은 우리 일반은 갈까요? 더블 트리플 쿼드라 쿼드라 펜타 더블 킬 트리플 킬 쿼드라 킬 펜타 킬 좋군. 하이나리? 진짜요? 고시나리가 아니고?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타이나리가 고시나리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타이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들어가요, 렛. 저도 얼른 모아놔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요. 안 되면은 저. 딴 데로 갑니다. 안 타져요, 안 타져. 자, 두 분 들어갈게요. 나인쪼꼬님, 나인꼬꼬님이시구나. 아, 비티 벤줌요. 바나나파니 들어갈게요. 저는 구경할 테니까. 나인쪼꼬님은 나인꼬꼬님이시구나. 페어님이랑 듀얼 되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판에 검은콩님하고 페어님하고 듀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엘링크 맞습니다. 참고로. 아! 가신 거 아니었구나? 아, 들어가신다고 했었구나. 아까 전에 가신다는 게 들어가신다고 했었지? 참. 꼬꼬였는데 쪼꼬로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얼른 들어가요, 한판하게. 광장게임은 잘 모르겠다. 광장게임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장게임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 하면은 비주얼이... 와, 비주얼. 비주얼 됐어. 오케이. 아
고스나리면 비주얼인데. 그럼요. 비주얼 스트리머 고스나리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집중하지? 깻잎 반가워요. 따라오지 마세요. 끝. 1대1 매치가 형태가 되었습니다. 검은콩님 대 페어님 준비하시고요. 나가겠습니다. 채널 20으로 오세요. 뭐야. 채널 20으로 오세요. 게임 센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요. 회원님하고 검은콩님하고 매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 팀이 이길까요? 블루팀 레드팀. 자, 레드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블루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삐져요? 맵 교실. 야, 검은콩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페어님이 잘할 것 같아서. 고시나리로 하면 벨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좀 좋은 것 떴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대 페어님, 페어님 대 검은콩님. 어느 분이 이길지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 작!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치가 어느 정도 성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와, 검은콩님 여기서도 나타나, 여기도 있구나. 검콩님. 야, 한 대만 봐줬지. 한 대로만 봐줬어. 야, 저는 검콩님 좀비를 죽인 적도 있다고요. 그만큼 고스네가 잘한다는 뜻이죠.
벌써 11시네. 그러니까요, 고스나일 방송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 저기 그거는 항상 얘기하네. 빼놓지 않고 얘기한다. 야,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 어떻게 이겨. 나나나나나나나. 좋아, 이거 잡히면 잡았어요. 자, 두 대 정도 때릴 수 있어요. 두 대, 세 대. 어, 야. 다음 판에는 뭘로 할까? 감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검은 콩이 너무 진심으로 하시는 거 아니야? 천을 얻는구나. 렉이 너무 심해요. 아, 렉이 너무 심하대요. 어, 잠깐만, 좀비고 나가졌어. 이런! 얼른 들어와요. 굿! 야, 이거, 야, 그래도, 야, 한 대도 안 쳤어, 아직까지. 야, 한 대, 아직 한 대도 안 쳤어. 아, 서버 이동이 느려. 원래 빨랐는데, 아, 그래요? 근데 렉이 좀 심하긴 하다. 뻑뻑, 버벅버벅거리긴 하네. 캐대, 야, 캐대 때렸어요. 야, 큰일 났다. 두 대짜리인데. 안 끝내고 있어, 일부러. 희망 고문인가? 어쩌이. 어쩌이. 끝! 레드팀이 이겼습니다. 끝! 게임에서 추방됐어요. 자, 이제는 감염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염모드로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렉도 많이 걸리고. 친구가 고스나리가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고스나리 모두의 친구. 고스나리 모두의 친구. 왜 물음표예요. 이제 11시 30분까지 방송 맞아요. 나이차가 너무.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아시고. 아저씨라니요. 물론 아저씨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 어차피 나이를 다 떠나서 친구로 온 거잖아요. 성인이죠, 그쵸? 일하고 있으니까. 군대도 갔다 오시고. 맞아요, 갔다 올 곳 다 갔다 왔어요. 돈도 많이 벌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벌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어, 한 번 더 들어오셨네. 어둠 황제 찔두님 어서 오시고요. 나이님은 두짤
귀여운 척 하면은 보통 고시나리 배난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봐봐 이렇게 천 바로 첫 얘기 나오잖아. 바로 시작합니다. 완벽해. 아무도 고시나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지롱. 뭐지? 나 뭐야? 나 계속 당하고 있는데? 나 뭐지? 나 뭐예요? 나 이거 뭐야? 나 에너지 벌써 반피 됐어. 네.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핵 있나? 핵이야. 아 진짜요? 이건 뭐야? 이거 뭐예요? 핵이에요? 아 핵이에요? 아 핵이구나. 이거 신고 어떻게 해요? 가끔 뽑았는데, 네. 아, 그렇구나. 핵. 불법 프로그램. 어쩐지 나는 나가졌다. 핵심 그러니까 아 다른 분들도 똑같이 걸렸어요? 아 진작 아 응징할 수 있었는데 핵 때문에 응징이 안 됐어. 아 진짜요? 핵이어서 다 때릴 수 있지만 아 그렇구나. 야 이러면 몰라 아무도. 이러면 아무도 모를거야. 고시나리가 어디있는지 아무도 몰라. 감쪽같아. 감쪽같지. 진짜 감쪽같다. 모를거야. 너무 잘 녹아들었어. 근데 보통 종고는 안 나오는데 유튜브각이 나와버렸네. 오늘도 편집을 해서 유튜브각 뽑아서 올려놔야겠다. 아 근데 핵이 있구나. 그니까 아 이건 뭐 생존으로 끝나겠네. 드디어 고시나리 첫 생존 축하해주세요. 네. 아 칼전밖에 안했어. 아 좋구나.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어요. 잡고 싶죠. 도망쳐. 아 진짜 생존. 아 생존. 아 생존하고 싶었는데. 아, 자 도망치고 최한님만 노릴게요. 좋아요. 그 자체 좋습니다. 고스나리만 노리지 않는다. 아주 좋습니다. 썰 풀어봐요 우리 하유이님.
뭐야, 어 뭐야, 나 분명히 쪘는데? 뭐야, 그냥 도망갔는데? 어디 갔어? 큐아님은 제가 잡습니다. 큐아님 제가 잡아요. 제가 잡습니다. 치욕적이 만들어주지 마. 잡았죠? 뭐야? 내가 잡, 아, 내가 잡은 게 검콩님이셨구나. 젠장.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신뜰린 컨트롤이죠. 신컨. 이게 바로 신컨이라는 겁니다. 아, 진짜요? 신들린 컨트롤. 아이고, 무섭다. 나 혼자 남았네. 고스나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림초꽃님 기다리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화살 한번 써보세요. 화살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못 잡아요. 고스나리에요. 상대가 고스나리여서 못 잡아요.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 잡았네, 누가? 활목 뭐야? 그쵸, 저도 활목으로 당했다니까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케이, 됐어. 내가 10줄만 아니면 돼. 됐어. 오지 마! 와! 와우! 브라보, 브라보!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야, 이거 또 제보 들어갑니까? 퓨아님 잡아요, 퓨아님. 퓨아님 잡아요, 퓨아님. 퓨아님 잡으라고요! 퓨아님 잡으라고요!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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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고스나리가 괜한 고스나리가 아니다. 전보다 상당히 덜 들어진 고스나리. 어, 위험해. 뭐야, 아, 뭐야. 활목. 활목이야. 활복이라뇨. 활복이라뇨, 지금. 뭐예요, 활복이라니. 고스나리한테 활복이라니, 지금. 활목, 뭐야. 뭐지? 어, 뭐예요? 뭐야, 뭐야, 뭐야? 나 왜 잡은 거야? 네. 퀴아님 잡아버려요. 없애버려요. 어디 갔어요? 저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뭐! 나이스 잡! 굿잡! 뭐야, 나 분명히. 굿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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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페어님이셨구나. 생존하겠네. 아, 이거 고스나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뭐야, 벌써. 이걸 못 찾네. 그러니까 어디 있었어요. 야, 고스나리 3킬 홀스킬 했습니다. 야, 홀스킬 했어요. 이번엔 뭐 할까요? 경도? 경도 좋지. 잠깐만. 경도는 고스나리가 있으면 게임이 이제 안 되니까 원신. 원신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얼른 들어와요. 누가 관전이야? 누가 관전이야? 키아님은 사탕페어님 관전. 이럴 거면은 우리 스토리 모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스토리. 지금 두 분이 어차피 지금, 관전 가시니까, 스토리 가죠. 오, 됐어요. 최근 신고한 플레이어가 제재되었습니다. 라고 떴네요. 아, 이렇게 뜨는구나. 핵을 처음 만나봤어요.
뭐야, 세븐이나 계시잖아. 자, 스토리 모드 하실 분. 고시나리 없이 스토리 모드 방장 냈나요? 몰라요. 어차피 많이 만나실 거예요.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근데 왜 핵을 왜 쓰는 거야 도대체? 핵을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 그래요? 나는 핵을 오늘 처음 만나봤어요. 아니,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냥 핵을 왜 쏘가지고 그걸 왜 피해를 주는 거야 도대체? 자, 클리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투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투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악몽 난이도 3, 좋아요. 3은 좀, 4, 2까지는 충분히 깰 수 있는데. 야, 클리어가 가능이 100%야. 근데 문제 1포야. 이거 1포 언제 끝나요? 왜요, 왜요, 왜요? 11시 반에 종료할 거. 이게 막판이 되겠죠, 어쨌든. 어쨌든 이게 막판이 됩니다. 미리 보내줘요, 개인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도 돼요. 이거 지금 다른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님 가시죠. 링크님 가시죠. 링크님이 누구예요? 나가셨네. 도망쳤다. 도망쳐. 놀러 왔는데. 아, 진짜요? 자주 놀러 와요. 나린님 들어가. 제가 들어가면은 쌉 가능이어가지고 그 안 돼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이거 게임이 무조건 깨집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들어갔구만. 바나나파님 어서 오시고요. 뭐야, 왜 들어갔어? 하파님 가자, 얼른 들어와요. 마판이에요, 마판. 잘 아시네요. 그쵸. 깬다니까요. 네. 픽둘 기원. 오케이. 저 뒤. 안 돼요. 노말 솔플로 가능? 나중에. 랭 기원이라뇨. 뭔 소리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랭 기원이라뇨.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얼른 시작해요. 네, 고! Let's go! 뭐 랭기원이에요. 지금 보정. 자, 아까 체험해 봤잖아요. 4로 와요. 빨리 4로 해요. 악몽 난이도 4로 해요. 쌉 가능입니다. 고시나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죠. 아, 큐어로 제가 충분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힐링 방송, 고시나리 방송, 유튜브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신 유성인데 쓰레기 캐릭터 있다던데. 일단 나는 남색이 검은콩님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해야 돼. 그냥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아. 검은콩님 안 돼! 돌아가셨어! 아, 진짜.
자, 끝! 안무 난이도는 어렵다니까. 이거 어차피 포인트 안 걸려가지고 1포인트밖에 안 걸려가지고 그냥 삭제할게요. 네. 이제 뭐 예측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악몽 난이도 자는 너무 어려워요. 나리 트롤이라니 뭔 소리예요. 노말하죠. 이거 어떻게 바꿔요? 나 내가 못 바꾸는구나. 노말 CC예요라뇨. 자, 마판 진짜 찐. 예, 찐 마판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찐 마판 해야겠어. 악몽난이도 2, 2 정도예요. 네. 악몽난이도 2가 적당할 것 같아요. 2. 두 번째. 1은 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은 쉬워요. 2, 2로 가죠. 2로 가요. 예. 네. 이게 무슨 자신감이냐고 얘기하시겠지만, 네. 자신감이냐 얘기하시겠지만, 고스나리 실력으로 1은 껌 씹는 수준이랑 똑같습니다. 어, 바람파이 나가셨네요. 아니요, 그러면은 예, 일 하세요. 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잼코님. 겐톡 주세요, 잼코님. 고시씨,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제 캐릭터 너무나 잘 파악하셨는데. 아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세요? 어? 에시나, 에시나, 아시나가 누구예요? 아시나님이 누구예요? 아, 엘링크님, 오케이, 오케이. 아, 괜히 다른 분 들어와가지고 또 핵 걸릴까봐. 시작, 고! 전설의 유튜브각. 그쵸. 유튜브각 나왔습니다. 아마 조회수가 1만을 넘기지 않을까. 마판입니다. 시작하시죠. 아니! 안돼, 키어! 키어, 제가 해야 되는데! 아, 그렇다고 제가 체어맨을, 예, 체어맨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체어맨. 저는 젠틀맨. 아, 3이라고요? 진짜요? 아, 그래요? 어, 게임이 1분 안에 터지겠네요. 뭘로 해야 되고? 모르겠다. 나 뭐 한 거야? 나 뭐 한 거야? 나 뭐 한 거지? 예. 뭐였지? 나 뭐 한 거지? 잠깐. 아우, 이거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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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아니, 너무하잖아. 자, 약속대로 마판 했고요. 아쉬우니까 가면 모드 한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번을 안 걸렸나요? 혹시? 비번 걸었을 텐데. 핵이 들어올 만한 그게 있었나? 이번에는 신성 경기 이제 안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판 이제 진짜 찐막입니다. 이게 간식 먹으러. 오, 간식. 아니, 이 시간에 간식 못 드시는데요. 부럽게. 뭐예요? 전입니까? 파전? 간식 파전? 딸기? 아하, 맛있게 드세요. 그쵸. 과일도 사과만 아니면 괜찮긴 해요. 사과가 지금 이 시간에 먹으면은 굉장히, 그치.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4명이니까
4명이니까 우리 스토리 모드 가져. 그러지 말고. 자, 마판인데 스토리 모드 가자. 스토리 모드 에피소드 3로 갑시다. 리뷰전. 노말로 에피소드 3. 오케이. 렛츠. 스토리면 하고 싶은데. 아, 이런. 커맨더 개인주의 갑니다. 저는 에피소드 3 바캉서. 커맨더가 있잖아. 그러면 제가 바캉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에이드로 가겠습니다. 이거 댕재밌어요. 서퍼, 서퍼는 저 못해요. 서퍼하면은 진짜 망해요. 네, 서퍼하면은 그 흑백 화면밖에 못 봐요. 뭐야? 힐러가 없어. 피지컬로 해야 되네. 힐러 없어가지고. 풀타임 죽이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태연이 뭐해요? 뭐하시는 거예요? 서퍼 실화냐? 돌아가시겠구나. 2판 끝났습니다. 도시나이 덕분에 찬 줄 아십시오, 여러분. 뭐예요, 나이코코님. 유도탄 이 녀석 강화군. 맞아요, 유도탄이에요, 유도탄. 가시죠. 폭탄을 미리 해놓고, 해제해놓고. 됐죠. 폭탄 해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죠. 폭탄 해제. 뭐 왜 천이 왜 천 왜 천 나 천 안 넘었는데 뭔 소리예요? 천 안 넘었잖아요. 제가 천 넘은 발언을 했었나요? 네, 힐러 없어도 깰 수 있다는 거 우리 증명해 보죠. 유도탄한테 당하셨구만. 야! 야!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피스컬. 피스컬, 피스컬, 피스컬. 너무 어려웠어. 아, 뭐야! 살려줘요! 고시나리가 있어야 이 판 이길 수 있다고. 와, 못 살렸어. 아, 진짜 너프 당했어요? 됐다, 됐죠. 좋아.
이거 뭘로 해야 돼요? 3번? 트랩 쏘다? 트랩으로 해야 되는데, 트랩이 뭐야? 아, 트랩 쏘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이거 스파클링 쿨타임을 할 필요가 없잖아. 피처 먹을래요? 맞다, 내가 스킵을 안 했구나. 왜 누가 스킵을 안 해? 그 자고 싶다라고 할 뻔. 잘해봐요. 스트라이크? 진짜?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망했다.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힐러 없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험했어. 2조 트랩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아이, 고스피나리에요. 피지컬 빼면은 고스피나리의 시체죠. 아니, 이걸 또? 장. 아, 이런 엔딩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차피 시간 아니에요. 끝났어요. 풀이하고 싶은데 나중에 뭐하셔야 해주세요. 그 시나리도 이제 편집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셔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비전 연습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연습하세요. 괜찮아요. 네. 고바,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스나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몇 분, 최종 몇 분 계시죠? 9분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놀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고바! 고바, 고바, 15는 빼고 고바!